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산에 왔는데 여기는 진달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지금 방치가 돼가지고 너무 수고가 높아서 이 수고를 좀 잡아주지 않으면 판매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령이 한 50년 이상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나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들을 수고를 낮추고 또 주위에 있는 큰 나무들을 좀 제거해서 아니면 이 나무를 좀 이동을 시켜서 좋은 명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벌써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고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데 가지들이 다 죽어. 이것은 바로 너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다 맞춰줘야 그러니까 한 1m 50 정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 가지고 다시 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한 2, 3년 받아 놓으면 아주 명품이 될것 같습니다.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까지 자르고 이 가지도 일단 원하는 높이만큼 그냥 이렇게 돼요? 네, 일단 원하는 높이 대략 이 두께하고 이 높이와 비례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가지를 잘라놓죠. 이렇게. 위에 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순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다 이게 맹아탈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이게 받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도 한 2년 정도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갖춰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너무 길어서. 그렇죠. 계속 얘들은 이제 어떤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들은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 그래서 이런 나무들 수확꾸기 하면 전혀 가치가 없으니까 다 베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것을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반영이 되지 않고 혼자 메아리로만 계속 짓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있을 건데. 이 나무가 원래 이렇게 키가 큰 나무예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자기 너무 이제 밀착되고 그렇죠. 보니까 키가 되게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은 이 광합성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 더 높게 올라가려고 그러죠. 옆으로는 자라지 않고 오로지 위로만 커버려요. 그래서 상품성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냥 너무 길어버리니까. 참 근상도 정말 예쁜 나무인데 항상 제가 강조한 것은 근상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 뿌리 부분 정리만 잘 해놔도 나무의 가치가 수십 배가 올라가는 거죠. 이건 좀 파묻혀있나요? 파묻혀있죠. 그리고 여기 파묻히면 벌레라든지 집을 지어가지고 이 밑에가 맞아요. 예, 뭐 벌레집이 돼 있어요. 나무도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딱 파보면 이제 등락 해놓고 이렇게 싹 정리해놓고 뭐 이거 작업하는 게 뭐 거의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가 제로 0이 되는 거죠. 0. 3분 정도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10분도 아니고 뭐 3분 만들려면 위에 안 할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좀 밑에서 보시죠.
네, 이게 이제 3분 정도 작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수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올해 이렇게 순이 나오죠. 그러면 올 1년 하고 내년만 받아 놓으면 이 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진달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나무들이 흔하지 않죠.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은 명목이라고 말합니다, 명목. 진달래가 이 정도 큰 것은 아마 그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숙박구이를 한다든지 뭐 산에 산림 작업을 할 때 이미 가치를 모르고 다 베어버리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산림 임업을 한 사람들은 좀 알고 이런 명목들도 만들 줄도 알고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미 다 고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사되어 있는 것 한번 봐보시죠. 자, 여기 이런 데 보시면 뭐 수십 그루 고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봐보면 위에가 다 활엽수가 완전히 태양을 다 차단해가지고 도저히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게 지금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 보면, 자, 이런 얼마나 예쁜 수영이었습니까? 지금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죠? 다 죽어버렸어요. 자원들이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뭐 수십만 할 건데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한번 봐보시죠. 이것도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것은 여기가 다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데. 돈으로 따진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몇백만 원씩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1헥타르의 소나무를 판매하면 기껏 많이 받아봐야 한 50만 원 받아요. 근데 이 단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이런 거 나무 하나 잘 갖고 오면 몇백만 원짜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가치를 왜 모르고 자꾸 살림 방향이 엉뚱한 대로 계속 고집 피우고 가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우리 아는 사람도 이런 부분을 각성을 하고 좋은 나무를 찾아서 만들어 보고 가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살았는데 죽었네. 이제 이런 부분에 죽은 사람이 아니고 아예 다시 고사가 됐는데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는 잘라가지고 그렇죠. 네, 이건 뭐 어차피 죽은 과지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데다 옮겨 심으면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수십 그루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보세요. 이쪽만 해도 근데 아예 높이 피워서 그늘 먹으면 먹을까요? 그게 쓸 수가 있지만 그늘목도 쓸 수 있고 어떤 자연 뭐 풍향수라든가 이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이제 작업비라든가 이제 나중에 옮기고 이런 면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가치를 봤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그래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적게 수영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가치가 떨어지고 또 이제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걸 지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자, 이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그늘이죠.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이 나무를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적은 나무니까 이것을 다른 데로 지금 옮겨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사실 가치는 이 나무가
이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가치와 관계없이 이 나무를 베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나무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이것은 삽으로 이렇게 뿌리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자, 광태 위로 깔아봐. 자 이렇게 펴봐. 펴고 탁 들어가지고 딱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탁 뭉고. 너무 쉬워. 5분이면 완성. 다짐되는 거 간단하게. 탁탁탁. 이렇게 쫙. 비비추가 엄청나구나. 비비추라고. 그런데. 자 이렇게 나무들이 잘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요즘에는 칼리스가 잘 되게 이렇게 끝을 다 갈라줘야 돼. 수분도 방지되고 이 부분이 썩지가 않아요. 썩지가 이 부분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끝 부분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발라줍니다. 이게 또 그 약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몇 번 칠해요? 한 번만 칠하면 되는 건 아니고 자주 칠해주면 좋은데 일단 한 번은 칠해야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칠하고 또 한 번 칠하고 언제쯤 한 번 다시 다 마른 다음에 좀 이게 이제 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때 한번 칠해주면 좋아요. 네, 싹 상처난 부분에 치료제니까 이 부분 안 썩으면 이렇게 딱 둥글게 잘 말아지겠죠. 그렇지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